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나갔고요. 어제 하루 미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은 휴장하면서 조금 이렇게 재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번 또 시장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1부에서는 키움 증권의 유동훈 이사님 모시고 한번 시장 밸류에이션 진단 해보겠습니다. 유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1부 오늘 주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이 얘기를 빼고서는 뭐 시장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 이사님. 네. 자, 이게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네. 탈을 썼지만 결국 양대국의 어떤 뭐 패권 다툼이다.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성립된 것 같고요. 네,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이 재료 자체는 상당히 무지막지해요. 네, 그렇죠. 예, 또 최근에 뭐 화웨이 공격 같은 이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낙폭은 그렇게 뭐 상당하다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은 네. 굳이 이러한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에 점점 꼬여간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연초 많이 올라왔고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재료에 비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좀 견조한 느낌. 그렇죠. 믿는 구석이 뭘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5월 5일 일요일이죠. 네. 5월 5일 날 네, 일요일 날 딱 그 올리겠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네. 트위트입니다. 네. 네. 보자마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글을 쓰면서 네. 어느 정도 조정이 올까 대충 계산해 봤었는데 그때 제가 한 5% 정도 올 것 같다. 5% 정도.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죠. 무슨 네. 말이냐? 그 25%를 올리는 2천억 불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남아 있잖아요. 3천억 불 네, 예. 이상이 되는 네. 게 25% 또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한번 오면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유보적인 예. 시각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내용이 나왔을 때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비쌌느냐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결국은 서로 싸우는데 패권 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면 누군가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이기려고 하면은 뭘 싸우고 있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국 내들이 직접적으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부양책을 상당히 많이 쓸 거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중국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양쪽도 그렇고. 다 그렇다. 물론 나중에 그게 거품이 돼가지고 빵 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싸우니까 총화 장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네. 좀 버티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아무런 부양 정책이 없다 라고 네. 생각하고 그냥 무역전쟁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간다. 그래서 이제 3,25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에 또 추가적인 관세가 또 들어간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약 한 0.3%에서 0.5% 정도 하락합니다. 0.3% 포인트 말씀하시는 예, 거죠? 0.3% 포인트에서 0.5% 포인트 정도 하락을 합니다. 이게 미국이 될 거고요. 네. 중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5% 하락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죠. 좀 밸류에이션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선진국인데 중국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전체적인 유럽 뭐 대부분의 선진국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싸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칸을 보면 될까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상승 여력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플러스 숫자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상 ROE와 예상 PBR을 놓고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걸 돌려보는데 현재의 ROE와 현재의 PBR과 현재의 이 금리 네. 이걸 다 감안했을 때는 이 시장이 비싸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유 이사님 네. 제가 자주 이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 네. 잔존가치의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예. 지금 금리에다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집어넣고요. 네. 그걸 가지고 적절한 PBR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가치 대비 그냥 예금이나 아니면 국공채를 투자를 했을 때 국채를 투자했을 때의 차이에 리스크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뭐 배당 일드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봤었을 때 네. 지금 현재의 이익이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으면 이 수준의 ROE가 나오면 그만큼 지금 현재의 투자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양 정책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왜 믿는 구석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금리를 아직까지 내릴 수 있잖아요. 좀 올려놨으니까. 좀 올려놨으니까. 네, 그렇죠. 0%에서 2% 이상까지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0.0에서 0.25에서 2.25에서 2.5까지 벌써 현재. 올려놨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한 2%대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 여기 지금 네. 예, 이게 근원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2%대가 근원 인플레이션 빨간색. 예. 예. 아니요. 요 숫자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는 예. 지금 이제 연준의 목표치. 연준 목표치. 그래서 네, 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나 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네. 물가는 많이 상승했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금리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 중국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금리뿐만이 아니고요. 두 국가가 물론 나중에 거품이 만들어지고 터질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게 돈을 쓸 게 많다. 그러니까 좀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미국의 예대율이 지금 77.14%이기 때문에 과거에 거품 붕괴가 일어났을 때가 이때죠. 100% 수준 다다랐을 때. 예대율. 그러니까 미국 예금 대비해서 예금 대출 얼마 줬냐? 예금 대비 대출이 얼마냐? 그쵸. 저때 금융위기 올 때는 네, 그렇죠. 거의 뭐 100% 수준이죠. 100% 수준에 가깝다. 네, 100% 이게 닷컴 버블 터졌을 때 이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지금 여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고 네. 있었는데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75% 넘어가더니 다시 또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두 국가가 네. 싸울 수 있는 이유가 그래 나 아직 총알 남아 있어 우리 부양할래 그러면서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빠지는 거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지금 들어가야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항상 지켜보는 Greed and Fear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미국에서 네. CNN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이건 뭐 저희도 옛날에 만들어 봤던 거고요. 공포와 탐욕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네. 예. 공포와 탐욕 지수. 공포가 심할 때는 사야 되는 거고 탐욕이 심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꼭지가 80 수준 정도. 그래서 네. 보통 바닥이 20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한 단계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 멀었죠. 거리가 있죠. 지금 27이니까. 그러면 저 수치가 20 아래면 지수가 20 아래면 네. 시장의 공포가 과도한 거고. 과도한 거죠. 한 80 이상이면은 네. 탐욕이 너무 탐욕 있고 오버보트 상태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포 상황인데 아주 네. 최악의 공포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뭐 올라간다고 자 이제부터 올라간다 하면서 사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근래 들어본 유 이사님의 그 시장 전망 중에 그나마 가장 조심스러운 멘트시네. 뭐 조심스럽나요? 네, 네, 뭐 아무튼 네, 네. 네, 네. 지금 화웨이에 대한 이번에 정밀 타격 이 부분은 관세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유 이사님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나스닥 쪽 네. 그쪽에도 보면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 기업들한테도 타격이 있는 부분 아니냐 이게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네. 뭐 내수 시장 자체가 뭐 크지 못한다면
예, 당연히 타격이 있죠. 어디 중국의 내수 시장? 미국의 내수 시장. 미국의 내수 시장.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구할 때 네. 애플 같은 거는 네. 미국에서 중국으로 파는 게 제법 있으니까 예. 타격을 받는다 얘기하죠. 또한 뭐 우리가 테슬라 얘기하면서 네. 중국에다가 이제 공장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터지면 계속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네.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매출을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막히면 당연히 타격을 받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이 IT 내수 시장이 예. 전 세계 내수 시장의 뭐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좀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중국의 강경론이 의해서 네. 미국도 계속 강경론을 펴고 예. 또 추가적으로 관세를 3,250억 달러에 대해서 25%를 갖다가 뭐 하게 된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도 타격을 받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지금 중국은 이제 다 했고요. 6월 1일 되면 이제 다 하는 거죠. 관세 다 때린 거고 더 이상 때릴 게 없고 근데 미국은 이제 여기까지 때렸고 네. 이만큼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남은 이 관세 중에서 이게 지금 파란 선인데 이게 소비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관세 3,250억 달러에 25%를 때리게 되면 네. 이게 다 물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네. 미국도 굉장히 여파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좀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0.5% 정도 올라가요. 물가가? 예,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목종목마다는 계산하기 어려운데 네.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물가가 0.5%나 올라가면 금리가 0.5% 올라간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매력도가 낮아지는데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미 연준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미 연준이 여기다가 금리 0.5%를 내려버리면 중국이랑 싸울 힘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세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 연준 너네가 금리 내려주면 우리 이겨. 내려. 자꾸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금리를 내린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유동성 부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꼭 뭐 협상 타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이렇게 부양 정책으로 그냥 완전히 가버릴 수도 있고 네. 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화웨이 조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패권 싸움인데 이 패권 싸움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돈을 퍼붓는다는 거죠. 돈을 퍼붓는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이 조금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 타결이 안 일어났으니까 변동성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뭐 바로 그냥 공감하기가 좀 힘든 부분은 네. 아까 보여주신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인플레이션율은 굉장히 낮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준에 대한 압박을 하긴 하는데 네. 아무리 세상이 뭐 좀 뭐 막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네. 연준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여기서 금리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인플레가 그냥 대충 고만고만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네. 즉 제 얘기는 시장이 좀 더 울어야 금리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지금 유 이사님 계산한 대로 고점 대비 한 5% 정도의 조정 네. 이런 거에서는 뭐 금리를 내리기도 좀 못하잖아요. 한번 거의 제 얘기는 이게 연준이 진짜 발벗고 나서려면은 시장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닫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는 피크 쳤어요, 이미. 경제 성장 경기 네. 자체는 예. 경제 성장률 미국은 3.2% 성장률 1사분기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왕창 빠졌을 때 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1.6%까지 하락한다. 그러니까 절반 반타작이 난다 하고 하락시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당연히 금리 내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무역 전쟁과 이슈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대 초반에서 2%대 초반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나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니 뭐 미 연준이 그래, 그러면 한번 내려줄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니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당장 안 내릴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독립성이 있는 뭐 연준이 내리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 중반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리는 신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가까이 되면 한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제일 궁금했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에 대한 어떤 뷰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유 이사님께서 대충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장 뛰어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도해야 된다는 걱정에 쌓일 정도는 아니다 이건데. 네. 지금 아까 이걸 하나 주셨어요. 네. 예.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네. 이게 뭐 분기마다 나오는 보고서라고. 네, 저희 분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권에 담는 글로벌 기업 180선. 그러면은 미국 기업만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한국 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아, 그래요? 예. 뭐 그 지금 보시면은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뭐 이렇게 해서 총 해서 다섯 개 국가 지역이죠. 네. 해서 지금 지역에 관련해서 종목을 하나씩 다 그래요? 같은 업종에 예. 네, 그래서 180점입니다. 그런데 예. 이걸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이거 우선 시간도 공도 많이 들고 예 그거 한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 현실이 궁금해가지고 해외 투자 지금 우리 고객들의 우리 주식 투자자 분들의 해외 투자 열기 내지는 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어요.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루 거래량으로 저희로 따지면 뭐 요즘에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거래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 뭐 한 50억 정도 됐다면 두 배 정도 는 거죠.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네. 전반적으로 아마 전체 증권 시장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냐.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네. 그래서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이 전체 우리 GDP의 60%가 넘는데 네. 해외 투자는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는 방향은 뭐 그냥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달러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달러. 예. 지금 이제 아니 혹시 달러 얘기하기 전에 네. 나스닥에서 특별히 이렇게 요즘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희는 지금 올해 연초부터 계속 나스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특히 무슨 쪽을 얘기하냐면 클라우드 쪽을 얘기하고 클라우드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 예. 클라우딩 관련된 기업들, 클라우딩 관련된 ETF.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당연히 아마존. 예,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팡에서 망으로 변하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는 망이라고 하니까 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서 마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 팡에 페이스북 대신에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서 예, 망이에요. 망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하던 내용인데. 어감이 그렇다. 맹으로 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 마가. 예, 왜냐면 G가 구글인데 실질적으로 회사 이름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이죠. 그래서 A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스닥의 특히 클라우드 쪽은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중국도 오픈소스 한다고 얘기하고요. 예. 미국은 이미 오픈소스 시작했고 구글이 네.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네. 있고 이게 다 연결해서 자율주행과 모든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과 ETF, 뭐 ETF는 종목이 스카이라고 해서 SKYY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매력도 높다. 매력도 높다. 그 클라우드 관련해서 국내에는 뭐가 있죠? 딱히 떠오른 게 죄송합니다. 국내는 네, 진짜 제가 네, 본 게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그러면
뭐 제가 또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조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이제 달러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기다렸던 거죠, 그죠? 조금 하방 경직성은 느껴지는데,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외환시장에 이렇게 보통 전문가들은 예. 그동안에 뭐 저도 여기저기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뭐 다른 뭐 진행을 해보니까 예. 1200원은 건드릴 수는 있어도 거기에서 오래 머물기는 힘들다는 게 외환시장에 그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이세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또 일반인들의 반응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자, 우선은 그 달러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달러. 네, 달러가 거의 뭐 97을 넘어가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네. 98 정도 갔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 뭐 기존적으로 정책 환경 자체도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뭐 물론 아직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또 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상황이고. 또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적자 폭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네. 또 뭐 아시겠지만 정부 부채가 105%가 넘잖아요. 네. GDP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무작정 뭐 강세로 간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원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요즘에는 이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은 더 하락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하락이라는 게 이제 절하되는 뭐 1200원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죠. 그렇지만 그게 조금 너무 과장됐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하나 보여주실 자료가 예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계속 준비 많이 해오셨구나. 많이 했는데 네. 우선 달러는 지금 거의 이제 고점을 찍고 박스권이 예상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게 이제 재정 적자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은 뚝 떨어졌죠. 예. 뭐 1.8%대. 예. 그리고 Q1Q로는 마이너스 0.3%죠. 그러니까 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부양 정책을 써야 돼요. 부양 정책을 쓰는데 금리를 내리면은 당연히 환율이 더 또 평가절하 되는 게 아니냐. 워낙에 예. 환율은 오르는. 예,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1.8%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설비 투자 마이너스 10.8이에요. 그 와중에 만들어진. 예, 예,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잘 버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의 환율 자체는 1200원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살짝 찍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걸 계속 뚫고 올라가기에는 우리나라의 펀드멘탈이 그렇게 취약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행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수준이라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뭐 계속적으로 평가절하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지금 뭐 원화 수준도 보시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1185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아마 1200원을 살짝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이제 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000 우리 코스피 2050에 대한 뭐 기대감이 네. 현재는 약간 이렇게 깨진 상태인데 그래도 또 네. 네. 쑥쑥 빠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 뭐 코스피 2000에 대한 지지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2000에 대한 지지력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모멘텀 부재다. 모멘텀 부재. 그게 이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고 네. 전에도 말씀드린 소득 증가가 안 일어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가 해야지 네. 경제 성장률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야지 네.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하는데 지금 모멘텀 부족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이제 더디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숫자가 좀 많이 뿌였는데 우리 코스피?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내년도가 되면 회복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전망이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냥 이익은 안 늘어난다. 자, 이러면 이제 뭐 그냥 옆으로 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반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성은 그래도 상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해피 바이러스, 희망 바이러스를 갖다 항상 전해주신 우리 유동훈 이사님하고 한번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뵙습니다만 네. 오늘따라 많이 그동안 바쁘시고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 챙기시고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